거친 바람 속에도 Are you running? 애정품 아닙니다. 아 그럼 이 옆에 애정품 아닙니다. 내가 내고 싶으면 내는 거예요. 네, 오늘 브이라이브가 찾은 팀은 GS 칼텍스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손님 바로 차상현 감독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브이라이브에 찾아오시는 감독님들이 절대 피해갈 수 없는 코너가 있습니다. 양자택일 인터뷰인데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챔피언 결정전에서 만나고 싶은 상대가 있다, 없다? 네, 있어요. 누구죠? 근데 아니요, 다른 팀들 서운하지 않으려나? 아이비 케이를 꼭 만나고 싶고요. 뭐 확실히 좋은 팀입니다. 좋은 팀이고 또 이정철 감독님의 뭐 어떤 그런 지도력도 인정을 하고요. 이정철 감독님이 저희 브이라이브를 거쳐가셨어요. 근데 거기서 플립 사랑을 정말 엄청 멋있게 부르고 가셨거든요. 일단 약간 기선제압의 느낌으로 네. 한번 불러볼까요? 근데 뭐 이정철 감독님보다는 조금은 잘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이게 정말 신경 쓰이네요 이거.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홀로 내팽개쳐져 있지 않다는 게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던 그대라는 놀라운 사랑 때문. 여기까지 할게요. 아. 땀 나네. 내가 더 좋아하는 건 네. 낚시, 술. 하나, 둘, 셋. 낚시. 낚시. 네. 너무 좋아요. 도시 어부 섭외가 들어오면 나가실 생각이냐고.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요? 네. 한번 불러주시면 열심히 가서 한번 잡아볼게요. 네. 그럼 또 이제 시즌 끝나면 낚시하러 네. 좀 다니시고. 네. 그 오케이저 주부랑 네. 김차진 감독님이랑. 아, 두 분이서. 네, 두 분이서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예. 네. 그때는 네. 제가 말을 안 들어도 되니까 괜찮아요. 내 얼굴 중 가장 잘생긴 부위는 눈이다, 코다. 코다. 네. 근데 눈 네. 다 아닌가? 코도 아닌가? 눈, 코 입 다 잘생기셨는데. 아니. 댓글 중에 김종인 감독님보다 네. 내가 더 잘생겼다. 그런 것 같긴 해요. 아. 네. 김재진 감독님이랑 감독님. 아, 일단 거기는 안 됩니다. 거기는 안 됩니다. 신재식 감독. 진식이는 배우 할 때는 솔직히 내가 조금 굉장히 멋있게 봤는데, 나이 들고 감독 되니까. 그래, 진식이는 이길 것 같다, 내가. 김재진 감독님보다는 조금 안 되고, 네, 신재식 감독님보다는 내가 좀 위다. 네. 김종인 감독님이랑 친하시다고. 네. 배구를 김종인 감독이 중학교 때부터 이제 처음 해서,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네. 처음 오면 공 주스러 가라 그러면 공 주고 뛰어오라 그러면 뛰어오고 자세 낮추라 그러면 낮추고 내 말을 잘 들었다. 잘 들었어. 네. 어쩔 수 없지. 내 말을 잘 들었다. 그대님은 지금 많이 컸어요. 그대님은 지금 많이 컸어요. 우선도 안 보나고 나니까. 네. 김종인 감독님한테 영상 편지 한번 쓸까요? 김종인 감독 그 이거 했나요? 아직 안 왔어요. 종민아 나 말 잘했다. 나는 선수들에게 서운한 게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예. 그 뭐지? 이제 시합. 저 표정. 어떤 게 서운해? 유리가 참 예뻐요. 잘 먹고, 많이 먹고, 맛있게 먹고. 먹는 게 예쁘다. 정말 예뻐요. 과연 선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희가 좀 궁금해서 그런 시간을 마련해봤거든요. 이 감독님이 제가 이걸 갖고 왔어요. 일단 저기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 안녕. 일단 서운한 거부터. 마지막에 고마운 거 하고 훈훈하게 마무리할 거니까. 네. 잘하고 있는데 칭찬 한 번도 안 해주세요. 잘 받아도? 너이 새끼 너는 그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또 예. 새끼 아 이게 방금 나와 대단해 이게 조금 소원했었어요. 일단 이성 선수 한 개 네 김유리 선수 아파도 아프면 안 되고 괜찮다 그냥 해라. 그렇지. 내가 아파봐라 팀이 안 돌아가네. 네가 아프면 선수가 운영이 안 돼. 괜찮아 감독님 아파요.
폭로하고 싶은 거 있어요. 뭐? 아, 감독님 학창 시절 얘기했잖아요. 뭐 하나 폭로해도 돼요? 이거 대박이던데? 아니야, 뭐? 아, 네, 너무 예뻐요. 저 한번 볼게요. 아, 그거? 그거예요. 아, 생각하는 그거예요. 선글라스 낀 거? 네. 아, 패션 스타. 아, 네. 몇 살 때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맞춰보라고. 맞춰보라고. 저는 이제 맞을 시간이에요. 뒤에서 한 개씩만. 없는데?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저 정확히 알 것 같아. 처음에 소영이, 두 번째 유리, 세 번째 혜진이. 아니에요. 어, 아니요? 아니에요. 네, 여기까지 방송에서 방송으로 보세요. 방송으로 보세요. 아이고, 아이고. 얘기하고 네. 지금 다 했었는데 네. 사인수 얘기 저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수비 같은 거 할 때 높이 올린다고 높이 올렸는데 넌 더 똑바로 잘 올려야 돼 막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기대가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라고 기대가 이제 때린대요 그냥 이제 감독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네가 때려 뭘 제가 때려 네가 때려 내 인생 다 건다. 누가 때렸어? 아니, 하나씩. 아니야, 아니야, 나 지금 되게 기분 좋은데? 이제 고마운 거.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 네, 너무 많죠. 네. 항상 감사드리죠. 아, 그쵸. 뭔가 가르쳐 주시고.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네, 끝이에요. 감독님, 사랑해요. 네, 오늘 방설기를 도와줄 MC 바로 GS 컨테스트 안혜진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각오 한마디. 네, 오늘 네. 다 쓸어버릴 거예요. 들어가기 앞서서 네. 저희 시선을 끄는 게 있어요. 네. 애정품이랑 약간 이런 게 아닐까. 아, 네. 한땀 정성이 들어가. 네, 이거를 네. 진짜 이게 눈이 빠지거든요, 일단은. 네. 근데 이걸 다혜 언니가 지금 여러 군데 많이 맞췄어요. 이게 애정품 내려고 맞춘 거겠죠? 그런 거겠죠? 네. 지금 곳곳에 액자들이 있는데 한번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이렇게 평소에 이불을 이렇게 펴놓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따라 이렇게 다 정리놨네, 방송한다고. 착한 어린이들. 지금 움찔움찔거리고 저 큰일 나요, 그런데 그러면. 아, 이것도 언니가 맞춘 거거든요. 뭐 저거는 네.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 정도쯤이야 뭐 피규어도. 어, 액자까지 네. 했는데 뭐 피규어도 많은데 뭐 하나 내겠지 사인해서 그쵸 그쵸 언니 애정품 가져가겠습니다 자 사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럼요 즉흥이에요 즉흥 직접 맞춘 퍼즐입니다 잘 소중히 대해주세요 제 애기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누워 계시네요 네, 애정품을 또 찾아볼까요? 일단 채원 언니 거부터 어머 너무 귀여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런 거 없어요 원래 선물 받은 거라고 내가 내고 싶으면 내는 거예요 이게 다 선물이에요 책, 이거 책 어떤가? 책? 전 책을 하겠습니다 책 좋아요? 받으신다면 조금만 써서 저희의 경기 끝나고 나서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엔 어디죠? 김유리 선수 방입니다. 주장님. 네. 주장 방 들어가서 다 쓸어버리는 걸로. 안녕하세요. 제가 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아, 평소에 읽지 않는 책을 오늘 보시고 계시네요. 역시. 한번처럼. 네. 잠깐 봤으니까 다시 들어가야겠네. 책 사는 게 취미입니다. 네, 근데 새 거 같죠, 다? 어, 이건 뭐예요? 아, 아까 꽃을. 네. 아, 근데 초등학생 펜이 줬어요. 아, 남자친구는 아니고요? 편지도 써놓고 어 남자친구는 아니고 어머, 대구천사. 대구천? 난 천사라고 불러준 사람 한 명밖에 없어. 아, 그분이랑 나중에 여기까지. 아, 언니인데? 아, 언니 이게 뭐예요? 스피커입니다. 아, 어, 스피커? 애정품인가요? 애정품이네. 애정품 이게... 아닙니다. 아, 그럼 이 여섯 아닙니다, 거? 아닙니다. 애정품 아니고 그냥 놔두는 겁니다. 아, 애정품 아닙니다. 이거 뭐예요? 아 거울인데 보고 있으면 귀신 나올까 봐. 아, 가지고 아, 놀래요? 보다가? 아니 누워 있다가 이렇게 보고 무섭잖아. 아, 그쵸. 아 일단 앞에 애장총이랑. 무서워. 어떤 거 안 됩니까? 아 좋죠. 오자. 네. 귀엽지 않아? 네.
원래 이런 거 하고 날 모자 써서 날려줘야 되는데. 와 지금 이러고 그랬으면 완전 이장인데. 네. 이거 꼭 예쁘게 쓰고 다니세요. 제가 한두 번밖에 안 썼는데 냄새는 안 나는 것 같아요. 냄새는 안 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열정과 파워가 넘치는 팀 표승주 선수와 알리 선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승주공주 별명이 진짜 많잖아요. 그럼 승주공주 다음으로 마음에 드는 별명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표도르, 표뿔소, 표장군. 아, 표장군. 네, 표장군 싫고 조심하세요. 저 경기장에서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뭐라고 불러달라고요? 승주공주. 게임을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알리 선수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그 알리 선수가 하는 허밍에 따라서 표승주 선수가 어떤 노래인지 맞춰주면 돼요. 첫 번째 노래입니다. 난 히즈 뜨뜨뜨 난 히즈 치치 난 이제 더 이상 여자 난 히즈 치즈 스워트 모르겠는데. 난 이제 지쳤어요. 아, 난 지쳤어요. 땡벌. 예. 모르겠어. 자, 두 번째 노래입니다. 캔디였어요. H.O.T. 아, 파란하게, 파란하게. 네. H.O.T. 팬들이 지금 들고 일어났어요. 아, 미안, 미안.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내가 소화를 했는데. 네, 알았어. 예. 피피. Are you running? Are you running? 네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야. My favorite song. My favorite song? Yeah. 아, oh, come on. Kiki.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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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This one? Oh.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아, 더워. 야. Pipi. Are you running? (웃음) 이번에 함께할 선수들은 문명화 선수와 김현정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팀의 중앙을 단단히 지켜주고 있는 두 선수인데요. 저희가 본격적인 테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손바닥치기. 갑자기. 이게 어떤 연관이 있을까 싶지만 연관이 아, 있어요. 아, 그래요? 되게 손으로 이렇게 잘 막아야 되고 손힘도 좋아야 되고 아. 그렇죠? 듣다 보니 좀 그런 것 같죠? 네, 그런 걸로. 시작! 누가 너무 아파! 이거 맞는 줄 알아요. 아직 고라지지 않았지만 바로 이어지는 폐활량 테스트예요. 종이를 준비했어요. 불어서 더 많이 넘기는 선수가 이기는 거예요. 테이블 밖으로 떨어지면 탈락. 시작. 끝. 두 장 남았는데 안 넘어갔어. 시작. 이겼다 이겼다. 김치찌개 드셨어요. 김치찌개 드셨어요. 마지막 게임. 가위가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쏘고 진 사람은 막 그러면 성공. 가위가위보. 확인 들어가요. 얼굴에 맞췄어요. 아,
미니스톱 뿌렸다. 이렇게 해서 우승자는 김연아 선수입니다. 저희 잘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방청 와서는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블랙핑크 뚜루뚜루뚜루 뚜루. 아, 진짜 까먹었잖아요. 저 기회는 줘요. 드라이클리닝을 했나봐요. 이게 또 줄라고 이렇게 포장을 해놨네요. 또. 아, 이 정도? 짠! 오케이, 좋습니다. 선생님들 모두 힘내시고요. 한상 부위도 파이팅! 감사합니다. 노민규 선수님의 기정 티셔츠와 홍지용 선수님의 끔찍한 인형들 잘 받았습니다. 이승원 선수 장갑이랑 스피커 고맙습니다. 위리그 화이팅! 이승준 선수 후드티랑 장준호 선수 스피커 예상품 받았습니다. OK저축은행 앞으로 남은 경기 부상 없이 화이팅 하시길 바래요. 안녕!